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숲 친구들의 즐거운 캠핑 날이에요. 왜 이렇게 안 와?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몇 시인데? 저기! 온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 미안. 나다 어서 어서 캠핑을 시작하자고. 오, 우와. 텐트가 모두 완성됐어요. 우와, 캠핑 와서 보니까 범한 우리 너무 멋지다. 이제 빨리 여기다 소시지 구워 먹자. 도도도 배고프다. 소시지 누가 가져오기로 했지?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잘 숨겨놨지. 빨리 줘. 잠깐만. 어라? 어딨지? 내가 손바닥같이 생긴 나뭇잎으로 잘 덮어놨는데. 어? 사방에 그런 나뭇잎 투성인데 어떻게 찾으려고. 여기도 없고 어딨지? 어딨지? 어딨어 소시지? 아유 배고파. 스킷 또 혼자 먹으려고 땅속에 숨긴 거 아니야? 또? 그럼 스킷이 음식을 땅속에 숨긴 적이 또 있었어? 예전에 두 달을 처음 만난 날. 아 맞다! 과자를 혼자 다 먹으려고 숨겼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혼자 먹었잖아! 잘 들어.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만 따라와! 한나! 안 돼! 저리 가! 스카! 기다려! 못 쫓아오겠지? 내 맛있는 간식들! 빨리 숨겨야겠어! 숨겨놓고 나 혼자 먹어야지! 그때 혼자 먹으려고 숨긴 거 맞잖아! 맞아! 아니야! 잘 숨겨뒀다가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다고! 이번엔 또 어디다 숨긴 거야? 여기 찾아봐도 소시지는 없어! 두다! 그때 땅속에 숨겨둔 과자! 맞아! 네가 다 먹었잖아! 땅속에 숨겨둔 과자? 아하! 그때 그 과자! 그래! 그때 두다가 다 먹었다고! 혹시 이번에도 두다가 다 먹어치운 거 아니야? 정말? 두다가? 너? 맞아! 그러고 보니 두다를 처음 본 그날! 뭐지? 뭐지? 숨겨 모두 숨겨놔야지. 맛있다. 저 위에 이런 맛있는 게 사나 봐. 어라? 과자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케이크도 없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케이크가 없어졌다고? 쿠키도 사탕도 없다니까! 범을 너 뭐했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피기는? 퍼기는? 어디 있었어?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근데 쿠키는 왜 땅에 묻었어? 그거야! 나 혼자 먹으려고!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면 땅속에 누가 사는 게 아닐까? 괴물인가?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오! 저기 봐! 도대체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 뭐가 있었는데? 어부를 매일 깜빡깜빡. 오! 저기! 없잖아! 이상하다! 이번엔 진짜야! 거짓!
잡아당겨봐. 그래, 스켓이 제일 용감하니까 잡아당겨봐. 그건 그렇지만. 얘들아. 넌 누구야? 안녕, 나 두다! 어디서 왔어? 땅 속에 살아? 응! 땅 속에서? 와, 신기하다! 난 바비! 난 까보야! 찾았다! 내 과자! 네가 내 과자를 갖고 갔지? 과자? 과자가 뭔데? 아주 달콤하고 바삭하고 맛있는 거. 어? 아까 하늘에서 막 떨어졌는데. 그래 그래. 내 과자 어딨냐고. 여기. 그걸 다 먹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있지. 그걸 케이크다. 이게 케이크야? 내 거야. 돌려줘. 응? 내 거야. 들어간 거야. 뭐 하는 거야? 뭐냐 이건? 모두 당겨.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아무도 모르는 숲. 아무도 모르는 숲? 아무도 모르는 재밌는 일이 많은 아무도 모르는 숲. 우와, 멋지다. 재밌는 일 내가 다 알아내야지. 같이 알아내자. 우리? 친구니까.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친구는 과자도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나눠 먹긴 뭘 나눠 먹어. 난 하나도 못 먹었다고. 나빠 나빠. 스켓이 과자를 숨긴 덕분에 우리가 두 달이 처음 만났잖아. 스켓 고마워. 스켓 미안해. 두 달 너. 찾았다. 소시지. 아 맞다, 이번엔 나무에 매달아 놨었지. 오, 스켓 나보다 더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 근데 저걸 어떻게 내리지? 피기퍼기가 가져오면 되지. 스켓 잘 먹을게. 고마워. 안돼. 우리 소시지 피기퍼기 거기서. 친구는 나눠 먹는 거야. 우린 친구라고. 두 달을 처음 만났던 날은 아무도 모르는 숲 친구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아이, 차가워! 아무도 모르는 숲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아이, 추워. 두다다다. 응? 어? 어? 아, 잠깐, 안 열어! 보물 열매다! 반짝반짝 예쁘다! 이건 말이지. 짜자잔! 핑크 몰래 타기 작전 지도! 작전 지도? 이 스프링 스케이트만 있으면!
내가 이걸 신고 이 지하 땅굴로 갈 사는 핑크를 가져오는 거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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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 이게 아닌데 빨리 땅을 파야 하는데. 그럼 그렇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넌 또 여기 있는 거야? 스캣, 그건 뭐야? 이거? 당연히 핑크에 몰래 타기 위해서 내. 넌 몰라도 돼. 어서 나가. 나가라고. 스캣, 잠깐만. 나 보여줄 게 있어. 나 보물을 가져왔다고. 보물? 여기 내 보물 열매 있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라고? 이상하다. 응? 분명히 내가 가득 넣었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보물이 어딨냐? 물만 잔뜩 있구만. 진짜 있었다고. 작았고 길쭉하고 반짝이는 거 내가 떡 따서 가져왔다고. 아 됐어. 아니 가만. 차갑고 길쭉하고 반짝이는 거? 으흠. 두다는 고드름을 보물이라고 생각한 거군. 그보다 두다, 부탁이 있는데 땅을 좀 파주라. 어? 싫어. 아니 잠깐만 두다, 나랑 대결해서 이기면 내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게 해줄게. 아 정말? 근데 대결? 무슨 대결? 아주 간단해. 빙판 위에서 누가 더 멋있는지를 대결하는 거야. 아~ 대신 두다가 치면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거야. 어때? 응, 좋아. 스캣, 그건 왜 가져가는 응? 거야? 아, 너 몰라도 돼. 조금 이따가 알게 될 거야. 진짜 꽁꽁 옷에 보물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비기, 버기, 빨리 가서 아이들을 꽁꽁 호수로 불러. 알았어. 자, 가자. 좋아. 스캣은 왜 꽁꽁 옷으로 보이라는 거야? 스캣이 재밌는 걸 보여준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건 스케이트인가? 근데 어딘가 이상하네. 아! 이건 스캣님 거야. 아이고! 스캣, 여긴 너무 미끄러워. 근데 보물은 어딨어? 어? 보물? 무슨 보물? 내 보물 열매가 없어졌는데 스캣이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대. 그래? 야! 아, 우린 대결을 할 거야. 두다가 이기면 내가 범인을 알려주고 내가 이기면 내 소원 들어주기. 좋아, 난 자신 있어. 그래? 가다, 법을 까봐. 너희 심판이니까 잘 보라고. 어? 우리가? 좋아, 우리가 심판할게. 자, 이번 대결은 누가 회전을 잘하나요? 좋아, 모두 잘 보라고. 이 스캣님이 새팔 명품 점프 점프 스케이트. 두다 봤니? 뭐지? 말도 안 돼! 두다 잘했어! 멋진 기술이야! 질 수 없지! 두다! 이렇게 한 발로 중심 잡을 수 있어? 어? 이렇게? 두다! 놀라고! 우와! 둘이 손발이 잘 맞네. 그러게!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지! 조심해, 스켓! 얼음이 깨지겠어! 무슨 소리! 얼음판 위에서 이렇게 높이 뛰는 친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자차차! 거긴 위험한 곳이야! 걱정 마시라! 다시 변신하면 되니까! 어때? 내가 두다보다 멋지지? 이게 바뀌지 않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핑크 출동! 우와! 타다! 얼음이 깨져! 핑크가 너무 무거운가 봐! 정말? 그럼 나와라 만능팔! 만능팔도 너무 짧아! 안 되겠어! 이제 됐어! 스켓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안돼! 가까이 오지 마! 큰일이야! 핑크 바람 때문에 스켓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어떡해! 살려줘! 구해줘! 스켓! 내가 구해줄게! 여기에다 있었구나! 보물? 고드름이 왜 보물이야? 고드름? 이게 고드름이야? 그래! 고드름은 물이 아래로 떨어지다가 너무 추워서 얼어붙은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건 고드름 보물! 고드름 보물! 신난다! 내 보물이 작아지고 있어! 두다도 참! 따뜻한 햇볕 때문에 고드름이 녹은 거야! 그럼 이제 보물은 없어? 아니, 고드름이 많은 아주 멋진 곳을 난 알고 있지. 휙, 정말? 빨리 가자, 빨리! 고드름 탐험대 출동! 그렇지! 나도! 나도 갈래! 어? 스켓은? 난 이제 얼음 싫어! 아이고, 이래! 멈춰! 멈추라고! 그 길쭉한 고드름도 두다에겐 보물이랍니다. 친구들도 우리 주변의 보물을 찾아보세요.